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사두개인이 시험을 하는 걸 마치고 나니까 율법사가 와서 또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나,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그들이 떠보고자 시험을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 그리고 그동안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계속 말해왔던 이것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에 다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성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이 선지자의 강령들에 대한 이야기 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도 또 시편도 선지자의 모든 글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 두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이 계명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 형제, 내 자매, 같은 육체의 몸을 가진 모든 인생들의 죄를 어느 정도 사랑했냐?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두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루신 그 일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가를 우리는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라는 이야기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써있지만 신명기에는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은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육체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다
단 하나의 구원이신 그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그 말씀이 바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10절로부터 축복하시는 말씀이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가 6절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진다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명령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사는 삶의 모든 행동에 지침이 되어지고 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늘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 날이 장국해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영원히 거하고 그곳에 사는 날이 길어지되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법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냐? 그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얻고 자자손손이 복을 얻되 그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풍요함을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들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은 땅에서 풍요하고 멸망치 않고 장국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넉넉히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지느냐.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반 교회에서 오늘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견주어서 생각해 볼 때 이 신명기에 하신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져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서 바로 그 여호와는 오직 우리의 구원 단 한 분인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 모든 것에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근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우리가 믿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 몸이 우리의 전 영혼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긴 바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한번 가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다시 이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자, 구약 때에는 그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율법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버림받아졌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면서 하신 말씀. 그 법을 믿는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새겨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겨서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새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한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새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마음판에 그것을 새겨서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가 법적인 그 말씀을 통한 언약을 통한 법적인 관계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을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그것이 할례 받은 것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면 2절 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의 편지가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새겨졌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3절 말씀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준 그 계명을 준 것이 돌판에 쓴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놔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복음을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편지가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낳아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래서 그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편지가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판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진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자가 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졌을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육에 대한 나의 육의 성품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난 이후에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라고 말합니다. 강론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정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을 때든 설 때든 일을 할 때든 되새김질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야 되는 이것을 되새김질을 하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지금 손목에다 가죽끈으로 묶어요. 이 말씀을 프린트를 해서 그 안에다 해가지고.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이 손목에 묶는 것은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힘입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신비에 새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다. 바로 그 계명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말씀입니다. 내 미간에 붙여 이마에다가 이거를 그래서 묶고 다니죠. 내 생각에도 이 말씀이 늘 생각의 기준이 되어지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붙여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붙여놓았을 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말을 다시 신명기 11장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지킨다면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법도와 그러한 명령을 항상 지킨다면 어떠한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14절 말씀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서 축복을 계속 말하십니다. 육축을 위해서는 들에 풀에 나게 하고 먹고 배부를 것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이스라엘에는 비가 두 번만 와요. 두 번만 오는데 그 비가 올 때에
추수 때에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수 때에 그 곡식이 잘 익도록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땅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부하게끔 하나님이 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영의 양식과 또 예수님의 생명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받을 때 육적으로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미혹이 되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결국은 그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겠죠. 바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201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그것을 안다 하여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십자가에 돌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면 주장하시는 만큼 나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신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대해서는 내 육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새겨져서 나로 하여금 할례받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내 편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였고 그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 마음판에 바로 이 복음이 새겨진 증거가 될 수 있게 되어졌고 또 무사람들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게끔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지냐?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무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들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바로 내 안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에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 증거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진 증거요. 복음을 받은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 율법을 율법의 두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지키신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두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사가 와서 어느 것이 큰 계명이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로 대답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은 열심히 행동으로 무엇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행함 이것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하라 몸을 따뜻게 해라 배부르라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사랑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들도 또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행위를 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다고 느낀다면 그 십자가를 당연히 증거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밥을 굶고 배고프다면, 옷이 없어서 추워 떨고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그것을 제공을 하면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와 선교는 복음과 함께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구제만 하고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선교만 한다고 굶는 자들에게 또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두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정죄는 하되 그들이 정말 세금 때문에 굶주리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또한 책망하시는 것도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구원을 얻는 자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